지난해 노구리 평화기념관 도서특 교육 수석 이연정 선생님, 이 사람은 노무 사건의 교훈과 역사를 시민과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구리 평화기념관 도서특 양성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향후 노구리 평화공원의 활동가이자 조력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역량을 갖췄기에 이 특종을 드립니다. 노구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부도 드립니다. 공원, 이 늘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이런 공원이 미녀의 공간이 사람들도 잘 모르고 나조차도 잘 모르고 이게 뭘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일까? 사실 가장 큰 키워드는 저한테 물음표였어요. 노구리 평화공원은. 그리고 지날 때 보통 이제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많이 봤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미축제 가끔 이제 접했을 때 우연히 겪는 공간이었어요. 이 공원은 뭐지? 왜지? 다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하면서 뭐 어떤 시기에 어떤 기록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테마는 저희가 너무 많이 이번에 책도 읽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많이 알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이 사건을 조명하고 평화공원이 생긴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영동군의 이런 뭐 한국의 이런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이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필요로 하고 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이사장님 말씀에 뭐 첫술에 배부르냐 이런 말씀들이 제 시나리오를 들킨 것 같은 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우물을 파다 보면 관점이 생긴다는 말씀이 저는 그 대목이 되게 저한테 큰 울림이었거든요. 뭔가 이거를 한 번에 주입된 정보로 가서 말하고 떠드는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한테 전달하는 일이 무슨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보시면은 저는 물음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느낌표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를 이제 형상화를 했어요. 느낌표 사이에. 그리고 노구리 사건 진상규명의 활동 의미는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인권 평화의 가치를 국내 외적으로 교육하고 확산시키는 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물음표를 가질 때 그 느낌표를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구리 역사 공원을 여러분이 그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은 우울하고 울적하고 해안에 차고 안타까운 마음을 급식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제를 노구리 생태공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선정해봤어요. 그 노구리 현장의 노구리 공원의 전체를 나타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노구리 공원의 반 이상이 생태 습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그래서 이러한 생태 습지가 독특한 경관을 그 연출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공간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더 발전시키게 되면은 자연 교육의 장과 그 다음에 체험의 장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겠나. 너희도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었다가 답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 너희가 와야 되는구나. 얘들아 참 잘 왔다.
어른들, 어른들, 어른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 같은 어린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와야 되고 너희들의 그 작은 어설픈 글씨로 손글씨로 썼던 행복해요, 좋아요, 무서워요, 미군 아저씨 미워요, 어떤 기타 등등의 너희들의 손글씨로 쓴 내용 중에 아무것도 몰랐던 정말 천연스러웠던 천재난만했던 그 모습이 이 평화공원의 주인공들이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곳을 찾아야 되고 이곳에서 할머니처럼, 저는 할머니거든요. 무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즐겁고 뛰어놀고 예쁜 꽃도 보고 습지도 보고 그렇게 너희들이 가줘야 돼.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말아줘야 돼. 이곳이 어떤 곳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노군리를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왔는데 겨울에는 야 거기 가면 볼 거 없어. 이제 대부분 이제 볼 거 없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고 그래도 이제 여름에는 장미 예뻐 이런 식으로 평화공원에 대한 이제 부심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4만 평 넓이에 있는 구경거리가 뭔가. 네, 이런 쪽으로들 많이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 장미 폈을 때 안내하면서 이거를 깊숙하게 뭘 알아야 설명을 할 건데 그냥 뭐 미군이 그때 쏴띠야 뭐 여기 말하면 그냥 갈겼띠야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였었는데 이번 그 더순트 교육을 통해서 제가 또 생각보다도 많이 알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또 그 힘이 돼서 제 주변에는 최소한 누구든지 오면 또 이 우리 고창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여기 고향이 황관인데 여기 쌍꿀다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지만 여기에 대한 뭐 참상이라든지 그렇게 속속들이 알 기회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공론화되고 뭐 알려졌는데도 그냥 제 그런 일이 겪은 일도 아니고 주변에 그런 분도 많이 없으셨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정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도슨트 교육을 오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게 그냥 알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좀 이거 내 고장에서 되게 슬픈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참담한 장소로만 기억되지 않고 역사적인 가치로서 그냥 우리 지금 미래에 태어나는 아이들과 지금 커가는 아이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냥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거가 되게 좋았고요. 이 지금 같이 교육을 하면서도 옥천 여중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의 밝음도 보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냥 이게 물음표를 갖고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선 학생들보다 제가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은 하루가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없었다. 1차 세계대전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떤 사건에 어떤 배경이 있었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은용님의 그 사건을 헤집고 정말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이게 나라 대 나라도 그렇고 국민이 정부에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주장하다 보면 여러 단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들의 시선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좀 극복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저희가 도슨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지금 이렇게 잘 버텨오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 사건을 공론화하셔서 이런 기념관을 짓고 여러 뭐 적게는 국민, 영종 국민, 뭐 대한민국, 그리고 미군에까지 이렇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읽으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더라고요.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어찌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셨잖아요. 그 슬픔에 침체되지 않고 나아가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애가 워낙에 그 젖을 달라 꽂히니까 이렇게 들렀다가 총에 맞고 죽고 애도 죽은 들고도 있어요. 이건 2014년도에 일반사람, 한국사람이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스와 AP통신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한 면에 전면, 전 반 정도의 그분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이 대책위원을 이끌고 미국과 한국의 공동조사를 유도한 정용민이에요. 흔적인지 다른 흔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노근이 사건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슴 깊이 저장해야 할 그런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오늘 노근이 평화공원을 둘러보면서 노근이 사건도 기억하시고요. 평화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기 되게 좋고요.